0181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진로발효입니다. 진로발효, 은는 1985년 진로의 영등포 공장에서 독립법인으로 설립된 동사는 주류, 식품, 소독용 알코올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연위 국내 총 9개의 주정사가 전국의 각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각사별 시장 점유율에 따라 원료 배정 및 제품 생산량이 결정됨. 주요 사업인 주정사업은 대부분 대한주정 판매 주식회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각 소주 제조회사가 주정을 대한주정 판매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는 방식으로 유통과정의 단순화, 투명화에 대해 노력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주류와 소독용 알코올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4년 12월 설립되었으며 1993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주정 업계는 9개의 주정 제조회사가 영업 중이며 회사별 점유율에 따라 원료의 배정 및 생산량이 결정되는 특성상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에너지 절약형인 감압증 유설비로의 교체, 폐수 처리 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생산 공정 재활용 등 에너지 절감 노력으로 제조 원가 절감에 기여. 재무 대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업소용 소주 판매 증가로 주정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판가 인상, 안동소주 판매 증가, 바이오가스 발전 부문의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증가. 대시 인건비 감소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외식산업의 성장 둔화와 주종 다양화 영향으로 전방산업인 소주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12일 기준 장마감 진로발효의 시가총액은 112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진로발효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94위입니다. 진로발효의 상장 주식 수는 662만 1120주입니다. 진로발효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진로발효의 퍼은 34.4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8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2.4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9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20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8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9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2배, 11,20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6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5번지억 원, 113억 원, 3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4번지억 원, 95억 원, 36억 원입니다. 진로발효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2번지 78%이고 유보율은 1960.0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5.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58마이너스 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2.43이며 전일 대비해서 2.21마이너스 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로발효의 2023년 5월 12일 기준 장마감.